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멋진 김승미입니다. 아이고 성을 얘기했네. 승미입니다. 이 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으신가요?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방 구조를 바꿨지. 괜찮아. 요플레 하나씩 먹고 있을게. 뭐? 뭐를 하나씩 먹고 있어? 요플레. 바꿨는데 색도 뭔가 바꾸고 싶은 거야. 지겨워서. 그래서 페인트를 샀지요. 제가 페인트를 추천을 해줬어요. 브랜드를. 벤자민 무어. 색을 정말 많은 샘플을 찾아서 명도 차이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등을 자주 안 켜니까 좀 어둡게 아예 칠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아. 그렇다고. 아, 내가 방에 칠할 게 민트여가지고 핑크색 이불이랑 커튼도 샀어요. 이거야? 핑크 이불? 아니 이건 원래 있는 이불이야. 아 그래? 집에 막 들어오는 이불이고. 꽃무늬? 꽃무늬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일단은 승미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페인트 칠할 수 있는 밑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거고, 저는 엄마를 도와 네.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페인트 칠 준비를 할 테니 너는 음식 준비를 돕거라. 근데 이걸 안 신었는데.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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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알아. 고준한 놈. 이거. 의자가 필요한데? 어떤 의자? 위로 올라갈? 목욕탕 의자 괜찮아? 그 정도도 괜찮지. 산이 키 크니까. 그럼 역시 잘 골랐구만. 제 친구 빵집 사장님께서 같이 골라주셨습니다. 아... 우리 소영수님께서. 페인트를 아끼려면 많이씩 바르면 안 돼.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미야, 물을 약간만 갖다 줄 수 있어? 먹는 물? 아니. 너 먹게? 아니, 페인트에 좀 섞여. 너무 예쁘다. 아 신난다. 아빠 갔어? 아빠
냄새 하나도 안 나구나. 아니 근데 냄새 안 나. 예쁘지? 아 이거 색깔 친다고? 예쁘지? 좋네. 여기 두 면만 칠한대. 이것만 칠한대. 이쪽 면만? 여기랑 여기만. 여기? 응. 이쪽 면 안 칠 될 것 같은데. 냄새가 많다. 이쪽 면만 칠. 아 싫어. 왜? 이걸 연관이 잡았는데. 아 맛있겠다. 하나 나와야 돼. 어. 먹고 하지. 나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응. 아, 그래서 아, 하면서 배웁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보면 안 칠해진 데가 많으니까. 나긋나긋 좋구만. 그죠? 맞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약간 말년병장 때. 아 밑에, 이게 또 나눠져요. 밑에 애들이 롤러질 하고 있으면 유유자적 붓질하고 있고. 지금 나 이병이네. 그렇지. 넌 말년병장이야? 그렇지. 왜? 땀이 안 되잖아 근데. 와. 오케이. 한방 매겼네. 우와. 아, 김. 아. 찍어놔, 찍어놔. 그치. 촬영하는 거예요? 귀여워. 어, 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 한번 보여줄게. 안 튀어요? 어. 그러면 이제 몇 번 많이 해도 돼? 우와. 그래서 딱 두 번만 칠해준다는 얘기군요. 세 번 칠해줘야 돼.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점 쳤으니까. 아 이런 어려운 거라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것도 어려워. 안 어려워. 내가 해볼게. 좋아. 야이씨. 아니 아까 승미가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런 뜻인지 몰랐지. 말년 병장이어가지고 아씨 어려운 거구나 이게. 사람들은 다 양아치예요.
벌써 뭔가 느낌이 있어. 아 그래? 봐봐. 여기 눈길 따기 좋겠다, 현아. 우와. 다른 데 온 것 같아. 어디 이렇게 올라가? 아니 이렇게 예쁜 건 어디서 사셨어요? 온드레 집. 우와 지금 벽이랑 아주 깔롱튀게 잘 어울리는구만. 같이 들까요? 아 이거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알러지 케어래.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데? 역시 핑크 살게 잘했구나. 내가 아기 때부터 썼던 베개다. 할머니가 만들었던 건가? 이봐, 할머니가 다 꾸민 거야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걸로 이거 아니면 못 자겠어. 애착 베개입니다. 평생 쓸 베개예요? 네. 그건 뭔가요? 네. 룸메이트예요? 네. 얘 뭉치입니다. 뭉치? 네. 뭉치. 잠깐만요. 한마디 하세요, 뭉치 씨. 안녕하세요. 뭐야, 재미없어. 엄마 이런 거에 웃어주는 거 아니야? 끝이다, 끝. 와, 끝. 네. 어때요? 아 힘들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원하던 컬러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쪽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좋지. 이런 앤틱한 가구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엄마 방이 만드는데. 엄마가 벌려고 했던 거. 여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내가 노래도 많이 듣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렇지. 만족스러우시죠? 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요? 뭐가요? 일단 컬러 감각이 좋으신 것 같고 뭔가 패턴도 잘 어울려요, 저런 게. 적당히. 그리고 원래 노란색으로 하려고 그랬어. 원래? 원래 노란 색깔 할까 했는데 저걸로 했어요. 노란색 해도 예뻤을 것 같아. 이제 기분 따라 바꾸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하얀색으로 칠하기 잘했다. 어
진짜 신의 한수. 아 그냥 이거를 원래대로 해놓을까? 아. 그 승미 기분 따라서 나중에 필 받으면 또 바꿔봐요. 아, 오늘은 아주 성황리에 인테리어 작업을 잘 마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도와준 건 페인트칠밖에 없어요. 본인이 다 구상하신 거라서 여러분도 방을 이렇게 컬러를 다채롭게 한번 써보시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